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롤판사 강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롤판사 클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 DC 엑스파일을 진행한 지 벌써 12번이나 방송이 나왔어요. 정말 강산이 변했죠. 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저도 뭐 이거 평생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녹화장에 와서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아, 이 방송이 막방이래요. 아, 형이가 바뀌신다는 거죠? 아, 너도요. 우리 둘 잘렸어요. 아, 둘이요? 없어요, 이제. 네,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얘기인데. 너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살짝 지금 타격이 왔어요. 아, 저는 엄청 충격이죠. 너무 많이 하잖아. 나 몇 개 하지도 않는데. 저 은근히 지금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있거든요. 아, 피태님. 척추 롤챔스 빼고는 약간 다 잘려나가는데 사이드라인이 많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넌 그거라도 있지. 현우야. 아...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저희가 진짜 사연이 네네.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관심도 뜨겁고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다 똑같아서 그렇죠.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아마 제작진 팀에서도 이제 조금 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고인물은 썩는다. 아, 그럼요. 예. 항상 우리는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분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좀 챌린저 마스터 팍팍 쏠 수 있게 정말 막 슈퍼플레이 막 무슨 막 100키 나온 영상 펜타키 막 세 번씩 하고 이런 것 좀 많이 보내시지 좀. 약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아, 중복되는 그런 사연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이번 시즌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아마 다음 시즌에 여러분들 사연 또 많이 보내주시면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뭐 저희가 같이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버리지 마. 야. 아니요. 아니 버리지 난 마. 저를 포함해서 얘기한 거야. 저 버리지 마요. 둘이 뭉치면 살 수 있어요. 널 누가 버려? 둘이 뭉치면 살 수 있어요. 아, 나 여기까지인가? 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곧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즌 1의 마지막 사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슈퍼플레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목은 이런 식이 많아서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게요. 일단 네. 제보자 김진명님. 저는 코그모를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핫하죠? 핫합니다. 적팀 코르키가 초반 키를 몰아먹어서 게임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팀 나서스가 잘 버텨주며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초반부터 용을 잘 챙겼기 때문에 사용인 상태였고요. 저희 팀 람머스가 어차피 오용을 주면 승산이 없다고 백도어를 제안했는데요. 용 타이밍에 맞춰 상대 윗정글로 순회해서 인생 백도어를 성공했습니다. 크태명님, 영상 보시고 저희 인생 백도어가 어땠는지 판단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코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뭐 당연히 약간 코그모의 슈퍼플레이 기가 막힌 파이팅 이런 거를 상상했는데 완전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우리 팀 나서스가 잘 버텨줬다. 나서스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챔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되게 이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아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이세요. 람머스의 오도가 뭐 기가 막혔단 부분 같은데 그럼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대방이 레드팀인데 4용인 상태예요 이미. 예. 그래서 5용을 주면 승산이 없다. 여기 판단은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표가 비슷하긴 한데 5용을 뺏겼을 때 그 파괴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킬데스를 보니까 와... 코르키랑 루시안이랑 킬을 엄청 먹었어요. 예, 이게 그 이제 오더의 장면 같은데 용 타이밍이 가까워지니까 위쪽으로 돌고 있고 이게 보시면 그리고 억제기가 미드 쪽을 깨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쌍둥이 포탑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갑니다. 예. 자, 그리고 상대는 지금 드래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용 먹으면 이긴다, 이긴다. 그렇죠. 다 보여. 여기에만 초집중하고 있어요. 치기 시작했어요. 시야 장악도 이쪽에 잘 해놨고. 그러자 바로 들어갑니다. 람머스 신났죠? 자, 근데 대응이 좋았어요. 바로 귀환합니다, 일단은. 예. 반응은 빨라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런 거죠. 아, 루시안이 일단은 귀환이 좀 늦었고, 자 일단 포탑을 깼고. 그냥 점상가요? 이쪽 포탑가 있고 코그모가 점상. 예. 코그모 아무도 안 봐요. 아, 이러면은. 이거 한 방, 두 방, 알리사 전멸까지 써서 밀어보지만 이미 백도어를! 아.
아, 글로벌 골드도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대회를 보면 대회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었을 때 시간 문제도 있지만 참 기본적으로 백도어가 요즘 메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드래곤을 먹는 이유도 한타를 이기기 위함이고, 그렇죠. 한타를 이겨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 넥서스를 파괴하기 위해서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공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정확히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느린 화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약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레드팀 시점이죠. 네, 그렇죠.